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2024년 모의고사 과정을 맡게 된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보시고 이제 해설 강의 시작하면서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먼저 좀 시험을 풀어 보신 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시험을 봤죠. 아주 또 열정 있게 열심히 또 써주시는 모습을 보고 아주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 잠깐 우리 시험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험이 지금 49일 남았죠. 그래서 7월 28일 일요일 맞죠? 그래서 49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렇죠? 충분히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 거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과목당 12일이에요. 그렇죠? 왜? 49일. 벌써 하루 지나갔잖아요, 오늘. 그죠? 그럼 48일. 그러면은 4로 나누면 네 과목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일. 그러면 하루에 여러분들이 5시간 공부할 수 있는 분도 있고 10시간 공부할 수 있는 분도 있잖아요. 직장인들은 5시간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며칠이에요? 480시간에 절반 뚝 자르면 240시간. 그렇죠? 그걸 다시 나누면 60시간 정도밖에 공부 시간이 없다, 과목당. 그래서 뭡니까? 욕심내기보다는 할 수 있는 양으로 학습 계획을 재정비. 왜? 계획을 세우다 보시면 항상 이게 지연이 돼요. 그리고 또 쉬는 날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제끼는 날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공부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모의고사 보면서 틀린 문제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위주로 다시 한번 기본 이론 학습하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쭉 헤어가지고 이미 기본기가 탄탄해. 그러면은 문제만 얹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다시 재정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약술 준비는 한 7, 80개 정도 하시면 가장 좋은데, 또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까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한 50개 정도는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핵심 약술 2, 30개. 제가 뭐 이제 A급, B급, 뭐 특 A급 이렇게 막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중심으로 한번 모아보고, 그 다음에 또 타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교집합이 있으실 거예요. 막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약간 이렇게 해서 A, B급 중심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여튼 약술은 좀 넓고 얇게 준비하세요.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왜? 어차피 점수가 10점짜리면 최대 8점 정도밖에 안 주잖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쓰면 2점, 3점, 어느 정도 쓰면 5점, 6점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발을 걸쳐놔야 된다고, 항상. 투망식으로 넓게 그물을 펼치는 전략, 그죠? 그래서 토시까지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좀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목차 중심, 그리고 말을 지어낼 수 있는 약간의 힘, 작문 실력이라고 하죠. 그런 걸 조금만 이제 키워줘야 돼. 처음에 힘들어요. 다 안 돼. 저도 안 됐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끄적끄적 써지게 된다고.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서브노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저기 뭐 있잖아요. 뭐 분철한 거라든지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전철, 버스, 출퇴근 시 직장인들, 전업수행생들은 이제 책상 앞에서 외우면은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원 같은 데 있죠. 앞에 그런 그 강변이나 뭐 이런 거 가서 걸어 다니면서 막 외우고 이러면은 머리가 회전이 잘 들어간다고. 거기서 한 5개씩 외우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사례 준비 관련해서는 모든 문제에 적용이 가능한 손해배상금 산출원칙은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해야 된다. 뭐 있습니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세 개잖아요. 그죠? 적극적 손해 뭐 있어요?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업비, 보조급비, 장례비, 다섯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극적 손해는 일실수입 또는 일실수익이라고도 하고, 일실퇴직금, 일실퇴직금. 근데 일실수익을 다시 휴업손해하고 상실수익액으로 부르기도 하죠. 어디에서?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에서는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근데 우리 쪽은 보통 일실수익을 쓰는데 작년 재작년에 뭐라고 나왔어요? 상실수익이라고 나왔다고. 승강기배상책임보험에서. 그것까지 용어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어렵고 깊숙한 논점에 너무 휩쓸려가지고 막 이해 안 된다고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그죠? 스피드 전략. 그래서 탁탁 치고 나가면서 잘 이해 안 되는 건 체크해놓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와서 그것만 봐야지. 그거 계속 거기에 함몰돼서 시간 그 허비하고 다운돼 버린다. 또 기분이 다운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항상 막 할 수 있다 정신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중급 난이도 문제, 기본 문제하고 중급 난이도 문제를 털어주면서 약간 어려운 거 있죠. 막 어려운 거 막 상속 후 공제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근제 보험에서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학습하는 전략. 그다음에 이제 최근 재개정 이런 거 있죠. 법률. 그래서 지금 유력하게 제가 막 특혜급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뭐 있었어요? 수련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었죠. 거기에서 청소년 활동진흥법인가? 그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보상 한도가 원래 8천, 1,500, 8천에서 얼마로 바뀌었죠? 1억 5천, 3천, 1억 5천으로 바뀌었잖아. 작년 8월에, 작년에 시험 끝나고 바뀌었잖아요. 그럼 올해 안 나왔다고. 한번 내고 싶잖아요. 다중이 없어 화재배상 가입금액 바뀌고 나서 바로 나왔잖아요. 또 무과실 책임주의로 바뀌면서 바로 나왔다고. 그럼 나와줘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안 나올까 봐. 그래서 그다음에 노무제공자. 노무제공자는 원래 이제 근제보험에서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라고 아시죠? 뭐 있어요?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퀵 배달원 이러한 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원래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근로자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예요? 근로자의 요건. 사용종속관계, 그죠? 지휘, 감독,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데 걔네들은 근로자가 아니다. 근데 근로자 같이 해주자. 그게 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였는데 그게 뭘로 바뀌었습니까? 노무제공자라는 명칭으로 바뀌어버렸다고. 그래서 노무제공자 약수령으로 지금 출제 모의고사에서 낼 예정이니까 한번 또 정리해 주시고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다. A급, 특이 A급으로 한번 가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실전 디딩팁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항상 사례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좋은데 약간의 내가 좀 막힐 것 같고 잘 이해가 안 된 사례가 나왔다. 그러면 약술 문제 먼저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도 감점은 없어요. 감점은 없어요. 다만 이제 채점위원 입장에서 막 왔다 갔다 보기는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약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는 있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순서 바꿔서 답안 작성하실 때는 몇 번 문제에 대한 것인지 항상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목차를 좀 이렇게 나눠서 보기 좋게, 그렇죠? 그래서 좀 띄워주면서 보기 좋게 이렇게 쓰세요. 칸 충분하잖아요, 솔직히. 많이 쓴 것보다는 핵심적인 단어 중심으로 쓴다, 그죠? 그래서 끝까지 저희가 모르는 문제 나오더라도 약술 문제 조금이라도 이제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배경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정말 모르는 게 있어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다고, 그죠? 그러면서 하면은 또 점수 나온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장에서도 좀 최고의 그 운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빨. 그래서 약간 실력이 부족해도 시험장에서 운이 팍 올라가면은 또 붙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그렇게 가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뭐였죠? 1번은 이제 생산물 배상. 생산물 배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일상 배상, 특별 약간 공동 불법행위 문제였죠? 그래서 공동 불법행위 문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경기도 저 2023년 9월 5일 경기도 양평군에 소지하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이제 많이 타잖아요, 요즘.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고 가다가 김땡땡은 시속 30km로 달리다가 삼거리 합류 지점에서 진입하는 이 땡땡이랑 확 부딪혀 버린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몇 조의 책임입니까? 일반 불법 행위 책임.
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었다. 그래서 이 땡땡에게 두개골 및 슬개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히고 치료 중 사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 중 사망이다. 그래서 배상 책임은 존재한다. 근데 사고 원인 조사 결과 땡땡 자전거에서 제조한 자전거의 부품의 결함, 그렇죠. 부품 결함. 이건 뭐죠? 제조상 결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제조물 책임이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부주의, 그 다음에 김땡땡의 운전 부주의가 결합하여 발생한 이렇게 나와졌죠.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구조, 여러분들이 사례가 나오면 항상 구조를 등장인물을 딱딱 쓴 다음에 피해자의 관계에 구조화를 시키세요. 그래서 가해자가 누구냐, 피해자가 누구냐를 먼저 확정을 짓고 그 책임질 자, 즉 가해자, 책임질 자가 가입한 보험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세요. 그래서 그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에서 손해배상금 먼저 보상 구해준 다음에 그 보험에서 보상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구조는 상당히 단순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리는 게 가해자가 누구냐, 피해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가해자의 책임을 보상해줄 수 있는 보험이 문제에서 나와있냐, 그것만 먼저 따져주시면 1, 2단계가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험은 지금 자 이런 공동불법행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험이 여러 개 나오면 중복보험이랑 공동불법행위를 헷갈리신 분도 있어요. 그죠? 근데 가해자가 2명 이상이 나오고 각각 가입한 보험이 있어요. 이건 뭐죠? 공동불법행위 사고잖아요. 그렇죠? 중복보험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의 피보험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김땡땡이가 혼자서 쳤어. 제조상 결함이 없었어. 그러면 혼자서 이제 물어줘야 되잖아. 근데 걔가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했을 때, 그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했을 때, 그때가 중복보험의 문제다. 그래서 항상 공동불법행위 문제인지 가해자가 몇 명인지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죠? 가해자가 2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동불법행위 사기라고 확정 지어졌잖아. 아, 그러면은 각자 가입한 손해배상금을 구한 다음에 각자 손해 안분해줘. 그 다음에 각자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해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공동불법행위 사고이므로 손해액을 산출한 뒤, 손해액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공동불법행위건 단독불법행위건 관계없이 손해배상금은 동일한 거예요. 그죠? 동일한 거라고. 그걸 먼저 구해줘. 그 다음에 이제 공동불법행위자면은 보통 지문에서, 이 지문에서는 각각 내부 책임 비율이 나온다고. 여기서 몇 대 몇으로 나왔어요? 4대 6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땡땡 자전거가 40%, 김땡땡이가 60%의 책임을 진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손해배상금 일단 뽑아줘. 손해배상금 뽑는 건 할 줄 알잖아요. 뽑아준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1억이야. 1억.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땡땡 자전거 40%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4천. 그죠? 그 다음에 김땡땡 6천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쉽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각각 보험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A보험사 보면은 생산물 배상 책임 보통약관에서 사고 발생 기준증권, 이거는 뭐죠? 그냥 일반적인, 그렇죠?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보상해주는 증권이죠. 이거와 대비되는 게 뭐였어요? 배상 청구 기준증권 아시죠? 배상 청구 기준증권은 뭐였어요? 사고가 보험기간, 즉 소급담보일자 이후부터 보험기간 만기까지 발생해야 되고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가 보험기간 중에 있어야 된다. 아시죠? 그래서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이냐 손해사고 기준 증권이냐 그거 항상 중요하잖아요. A급이라고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은 항상 2년에 한 번씩 출제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논점이 아니니까 그냥 사고 발생 기준 증권 이렇게만 단순하게 나와준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보험기간 중에 사고. 보험기간도 안 나왔잖아. 그냥 보험기간 중에 사고 났다고 그냥 치면 돼요. 안 나온 거는. 그래서 1사고당 1억 원, 연간 총 보상한도액 5억 원이고 자기부담금은 500만 원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보험사. 비보험사는 이제 갑이죠. 갑은 누구예요? 김땡땡과 별거하는 배우자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별약관. 그리고 C보험사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별협약이잖아요. 피보험자 김땡땡 본인이죠. 가해자 본인.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보상되잖아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해주는 특별약관.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보상되는데 이게 문제죠. 이게 그렇다 갑 김땡땡과 별거하는 배우자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 일상 배상에서는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김영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피보험자 범주에 들어가는데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는 뭐래요? 김영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배우자로 돼 있다고. 거기에서 그렇다면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별거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김영 피보험자와 동거하는 배우자만 해당되도록 돼 있어. 그게 가족 일상 배상책임 특별약관하고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이다. 그래서 답안 보내 나눠드린 거에 2번, 1번 있죠? 1번 문제, 1번.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건 가족이잖아. 가족. 여긴 가족이죠. 여기는 가족 안 붙어 있죠. 옛날에는 일상생활 배상이었다고요. 근데 이게 한 2000년 넘어가지고 가족이 붙으면서 가족까지 다 해주는 거야. 옛날 거는 일상생활 배상인데 이거는 배우자만 피보험자 넣어줘요. 근데 거기에 동거하는 배우자라고 돼 있어서 면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보험사는 면책, 책임을 면한다. C보험사는 뭐예요? 부책이죠. 왜? 자기가 가입했으니까. 김영 피보험자 본인이잖아. 당연히 되는 거지. 그죠? 의문의 여지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자, 그렇다면은 자전거 땡땡 자전거에서 잘못한 부분은 생산물 배상 책임 특별 보험에서 보상해 주고 김땡땡이가 잘못한 부분 60%는 이 보험에서 보상해 주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싹 된다는 거죠. 예, 나와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보험사는 땡땡 자전거에 손해배상 책임 40% 보상, 그 다음에 C보험사는 김땡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한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잡아주는 거예요. 사례가 나오면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 이 문제는 어떠한 문제니까 요렇게 요렇게 답안 작성을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머릿속에서 약간 이제 회전한, 저는 오랫동안 지금 얘기했지만 한 1분 정도 안에 타다닥 보고 구조가 딱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구조가 섰잖아요. 그 다음에는 손해배상금 산출해 준 다음에 그거 나눠서 보상해 주면 끝. 맞죠? 맞다. 그래서